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2천 명에 육박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더라도 목숨까지 걸고 살 길을 찾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른바 기획 탈북이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대다수 탈북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 기획 탈북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국내에 정착했던 한 탈북자가 북한에 들어가 간첩 활동을 지시받고 재입국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그가 북으로 다시 들어간 건 동생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탈북시키려고 다시 들어갔단 말이죠, 북한에? 예,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기 MBC TV수첩 팀인데요. 오늘 언제 더 이상 가만 안 보면 안 되겠어요? 본물 같은 탈북자 행렬. 그러나 최근 이루어지는 탈북 행렬에서는 한 가지 변화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피한 탈북자들은 중국 땅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숨어서 생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7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에 입국해 정착한 탈북자들 중 많은 수가 북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을 조직적으로 탈북, 망명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손들 교체가 되잖아요. 그때 성공하고 지금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위조 요건을 만들어 지난해 8월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김모 씨. 남한에서의 생활이 차츰 안정되자 그 역시 아들이 탈북을 시도한 것이 올 4월이었다고 합니다. 석 달 교육을 받고 조사 과정이 끝이 나고 이게 우리를 지금 내린다고 하는 거는 1월, 금년 1월 25일에 이제 나서 한국 국민이 됐죠. 일 시작하는데 이제는 또 그 아들을 데려오는 또 공작 들어갔죠. 무차별 사격 때문이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중국에서 몽골로 탈출을 시도하던 탈북자 일행 중 한 명이 국경 수비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대 입고 왔던 뭐 속옷으로? 네. 당시 그 죽음의 탈출 행렬에 김 씨의 아들 용범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방에다가 많은 그 길 떠날 때 빨간 거 입으면 무슨 뭐 좋다고 그런 거 들어가지고 행여나 그래서 안에다가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길 떠나니까 안에다가 이런 거 입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 대신에 입었던 모양이죠? 예. 그러나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타자마자 옥수르고 입었는데. 이게 거짓말 안 해요 정말. 뻘근뻘근 탄환 있잖아요. 이렇게 귀 옆으로 이렇게 쑥쑥이 발 뒤치게 와서 톡톡 베기는데 이거 뛰는데 총알이가 귀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귀 옆으로 지나가는데 몽골이 오니까 귀가 맺더라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지나갈 때는 분명 싹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근데 싹 하는 소리 뭐 바늘로 탁 찍어 놓는 감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총알에 맞지 않았나 뭐 이런 감이 들 정도로 국경선을 넘어서 몽골로 들어가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죠? 애초 이들이 전해 들은 건 변방대 군용 차량이 이들을 중국과 몽골 사이 국경선 근처로 데려가 철조망을 넘게 한다는 안전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거사에 참가한 사람은 24명. 이들은 중국 내몽골 한신에 있는 숙소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두 살짜리 아기를 포함 임산부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600리 정도 자기네 차를 우리 태워서 가고 거기서 변방대 차가 또 중국 변방대 차가 마주와서 600리 중심에서 만나서 우리도 차에 옮기시고 안전하게 한 국경에서 한 200m 정도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다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4월 2일 일행을 싣고 48시간을 달린 트럭이 멈춘 곳은 그러나 약속과는 다른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600리 가서 그 변방대 차 온다는 게 오지는 않고 이 차가 가서 불려놓는다는 게 우리를 그 몽골 국경에서도 한심한 먼데 뭐 집 한 채도 없고 예? 뭐 이런 데가 불려놨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건 뭐 라치판도 없고 얘들이 떠나기는 초저녁에 떠났는데 제일 처음 전화 오기는 12시 고운 데서 전화한테 어머니
지금 이거 눈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길을 잃어서 어딘지 모르지 밤새 이렇게 헤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걔한테 또 전화를 해서 이 아들이 지금 일났다고. 그러니까 또 물어서 지금 그 말뚝이 이렇게 있는 그 말뚝을 향해 가라. 어머니 안만 걸어도 말뚝이 없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헤매던 일행 앞에 나타난 건 말뚝 대신 두필이 말. 하필이면 국경 경비 초소였습니다. 피득 돌아보니까 다 뛰더라고요. 우리 뛰니까 그 뭐 구석에서 막 그날 뛰면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7살짜리 남자아이가 뭐 제가 두께는 그 이 뒤에 목 요 차 아래로 총알이 맞아서 여기로 총알이 이렇게 뚫고 나간 걸로 들었습니다. 이날 희생된 사람은 17살의 정철웅 군이었습니다. 이날 국경을 넘은 이는 6명. 나머지 사람들은 7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로는 군대들한테 돈 다 먹이고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간다고 했었는데 완전 사기친 거죠. 이렇게 어기는 살아서 왔는데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돈을 줄 때는 얘들이 오다 도중에서 사고 나면 제가 돈을 전양을 우리한테 반환한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 돈을 줬죠. 탈출 비용으로 박 씨에게 400만 원을 건네준 김 씨는 사고 직후 1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집책 박 씨가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또 100만 돌려주더라. 난 돈 달라고 저도 안 했는데 계좌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살아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그대로 내가 표현하죠. 쑥대밭으로 왔던 가시밭길로 왔던 내가 개척한 내가 헤쳐놓은 길로 너들이 왔으니까 그 돈 전량을 내라. 그건 안 되잖아. 저희들도 재판에 걸었어요. 사고가 났든 어쨌든 한국에는 왔으니까 돈을 다시 내놔라 뭐 이런 얘기죠? 예. 박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계세요? 일본 언제 가셨어요? 박 씨는 현재 일본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로 그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호해드리자 해도 역사가 없어요. 예? 무슨 그런 거 기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내나 화가 나. 사람이란 게 자기 계획대로 몽땅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탈북자들 그리지 말라 그래요. 오버다주겠어요. 출정원까지 오버다주겠어요. 그러니까 김 씨는 일주일에 닷새는 여간잠을 잡니다. 공사장을 돌며 도배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는 이유는 북에 남아있는 자식을 마저 데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뿐 아니라 가족이 흩어진 대부분의 탈북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 중국에 있는 저 누이를 이제 겨우 그 이제 여기 데려올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형제들 다 데려와서 했는데 지금 중국이 많이 힘들다니까 아직은 천천히 지금 보사 이따 앞으로 보사 이렇게 하고 고생했습니다. 다른 브로커들 찾아가지고 그 브로커들을 하고 긍정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오는 조건 데려 여기 한국 땅에 도착하는 조건에서 너네 부르는 너네가 달라는 돈만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처럼 그 탈북자들과 이제 모집책 또 브로커들 간의 돈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요? 예. 그래서 한 탈북자 모임에서는 피해 사례까지 접수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이 주니까 한국에 가면 집도 주고 돈도 많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많이 준다는데 천만 원쯤 뭐 별 문제가 이렇게 하고 주겠다. 그럼 너희 손도장 찍고 온다면. 하여튼 그렇게 알고 오면 어떻게 아는지 브로커들이 여기 연결돼서 와서 정말 잡아 때리면서라도 받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각서를 쓰고 한국에 가서 정착금을 받으면 그 돈을 내라 이런 얘기군요. 예, 일종의 담보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한국 정부에서 이제 그 자꾸 이렇게 그 하나원 교육을 시키면서 정착금 주지 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줘야죠, 이거는. 들어간 비용이야 줘야 되겠죠? 예, 문제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협박과 폭력이 동원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하나원에서 퇴소하면서 보통 한 일주일, 뭐 한 달, 요 정도에서 전화가 많이 와야 됩니다. 중국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들 이제 넘어 한국에 넘어오면 정착금을 수령하면 뭐 돈을 충족했으니까 그 돈을 달라. 최성경 할머니는 지난 8월 한국으로 왔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살아보겠다는 신념으로 중국에서의 고통스러운 운둔 생활도 감내했다고 합니다. 한 80번
정도 시도를 하자니까 많이 했지요. 내 아. 70년도부터 있잖습니까. 남한으로 오자고 소리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머니는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돈을 빌려 집을 얻고 가재도구 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착금을 모두 브로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1250만 원 주셨다는데 예. 그게 왜 1250만 원이에요? 거기다 뭐 이자를 붙입니다. 무슨 이자? 모르겠습니다. 나는 50만 원을 이자랍니다. 해줘서 거기를 찾아와 기다립니다. 우리 벌써 가기 전에 와서 그래서 거기 와서 이 아줌마이들 이틀 밤은 3일 밤은 자고 서리 그래 3일 날에 13일 날에 은행에서 돈을 형사 데리고 가서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사가 직접 줬네요 그러면? 네 줬습니다. 네 확인하고 형사도 어쩔 수 없었다? 없었습니다. 막 형사인데도 막 매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구자리에서 중국이다 그 부럽고 인도에다 돈을 붙이대다 은행에서요? 예. 옆에 형사가 있는데도 돈을 줬다고요?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는 돈을 주지 말라고 할머니께 신신당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건네준 이상 찾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들이 여기 넘을 때 그 주기로 약속해 그 각서까지 쓰고 해서 줬다 그러는데 우린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 실제 자기네 돈 주고 가고 가는 건 모르죠. 네.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돈 받아가는 거죠. 아주머니한테. 하지만 할머니는 도저히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로커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 내 아이들이 어디미까지 있는 것까지 다 아는데 중국 브로커가 그거 딱 밝히고 있는데 네, 막 죽이겠다는 게 집이. 그 노치도 그거 보고 나도 아이 되겠다. 넘어가면 무조건 줘야 되겠다. 네 결심이 됐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인데 근데 무슨 비용이 12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래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비행기 한 명 태워봤었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650만 원 정도예요. 지금 만약에 650만 원에 550만 원, 650만 원 들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 5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지원되는 정착금 110만 원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를 쪼개 집을 얻을 때 진 빚을 하루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것이 할머니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한의 국민들이 모아준 정착금을 한꺼번에 도둑 맞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한 달 채는 조금 덜 얻어놓은 좀 가슴이 쓰라린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간 이제 한 5년 어가이면 무식에 동일이 돼야지. 그래서 난 그래서 그것만 지금 그래서 머릿속에 그래서 계속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준목 PD. 이 브로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예, 이미 탈북해 정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브로커로 나서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선족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남쪽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본 할머니의 경우에 각서는 중국에서 써줬고 돈은 한국에 들어와서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브로커들이 일정한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탈북자가 자신의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는 경우 일단 모집책이나 브로커에게 연결을 합니다. 이 브로커는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결되는 브로커를 찾게 되고 일단 의뢰받은 가족을 일정 장소에 머무르게 한 후 정해진 숫자가 모이면 한국행을 시도합니다. 거의 뭐 사업으로 하고 있군요. 박성환 PD, 요즘은 무슨 탈북이라는 말보다 이주라고 하는 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탈북자들이? 네, 통일부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98년도에 71명이던 것이 2001년도에 583명, 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81명, 예.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 1637명으로 200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남한에 온 탈북자는 총 60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나온 그 탈북자들의 숫자 또는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붙들려가지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숫자 뭐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네, 각각 그 북한 인권단체들, 정부, 정당 할 것 없이 모두 다른 통계를 내놓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중국 역시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10월 PD수첩 제작진 앞으로 자신을 탈북자라고 밝히며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인을 취재했습니다. 저희 PD수첩으로 한 통 후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자신은 북에서 나와 중국에 있으며 한국으로 안전하게 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중국으로 향한 취재팀은 그에게 만나고 싶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까? 네, 그는 지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 탈북자였습니다. 지선 씨가 메일을 보낸 건 PD수첩만이 아니었습니다. 메일을 한 100통 보냈어요. 세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분은 그 한국 돈을 한 300만 원 정도 준비하세요. 지선 씨가 탈북한 것은 지난 98년. 탈북자들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4살 때 자군에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그 애 낳고 살면서 이렇게 좀 남편이 좀 탄광 다니며 좀 돈도 못 벌고 하니까 그 애를 굶게 죽였어요. 예, 그 영양실조 와서 이렇게 그냥 설사하고 이러더니 마지막에는 그 두부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먹고서 애가 막 새파랗게 되더니 그렇게 하고 죽였거든요. 덜 지나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게 된 지선 씨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죽이고 나니까 앞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막 나가 떠돌아다니며 술 먹고 막 이렇게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망강 우리도 도망강 주변에 살았으니까 도망강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술을 먹고 같이 놀면서 얼음까지가 따라하고 아침에 깨나고 보니까 중국이죠. 앞에 있는 남자들이 다섯 여섯이 앉아 있고 한정에 내가 살만한가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준비 없이 오게 된 중국. 그러나 이곳 역시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자정까지 한 달을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중국 돈 40위안.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조선족 남자의 폭행을 참을 수 없어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탈북자의 몸이 된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왔으니까 난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하나 나는 내 자유를 찾아서 헤매야지. 가던 길은 내 끝까지 가야 되지. 그렇다고 내 중도에서 물러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뛰쳐나오지는 마라. 나오면 나올수록 가시던 불길밖에 없으니까. 결국 남은 그녀의 선택은 한국행뿐. 뉴스에서 탈북자들이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라도 보는 날이면 더욱 조바심이 난다고 합니다. 부럽죠? 대단하다고. 나도 언제 못 저렇게 가게 하고 좋겠다. 많이 부러워하죠. 또 탈북자들 있고 막 삔 찌르고 철저 막 넘어갈 때만 보면 그런 생각은 많이 들지만은 무슨 길이 없잖아요. 어디서 잡아준 선이 없고 하니까 혼자서 아무리 날고 뛰는 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 취재팀이 왔다는 연락을 듣고 숙소로 찾아온 탈북 여성도 있었습니다. 올해 25살인 이 여성은 짐까지 싸들고 와 함께 한국으로 가겠다며 매달렸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 사장님 따라갈 거예요. 나를 따라간다고? 네. 나는 이제 한국 보내주고 막 연결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데려간 사람들 직접 알고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난 오늘 솔직히 저 사장님만 믿고 왔는데 큰 길에 걸고 왔습니다. 솔직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북자들의 공관 진입 시도는 여권 위조 방법 그리고 몽골, 베트남 등 제3국 국경을 통과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기획 탈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어딥니까? 빨래가 잔뜩 널려 있는데. 네,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마련된 탈북자들의 임시 보호소입니다. 현재 1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130, 140명 있다 이 정도. 보호소 들어가시죠. 네, 아,
아파하죠 지금 두세 배는 초반 거예요. 그건 모두 만만치 않으세요? 그 뒤지 않고. 이거 알려드릴게요. 어느 실험에서가 쥐가 1평방미터당 3마리 내지 10마리가 적정이 되는데요. 한 100마리 넣으면 10마리 될 때까지만 서로 싸고 죽인답니다. 우리가 탈북자 수용 공간이 300평방미터예요. 근데 이 쥐하고 사람하고 이 몸 부피로 보면 1000배 이상 나올 수 있죠. 1000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파한지 알 수 있겠죠. 희망자들만 모아서 진입하는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모집책들이 직접 탈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몇 명 모집해 놨어? 11명. 어떻게 모집하는데? 처음에는 한국 오랄 때 이제 전화한단 말이야. 왜 너 인물 그만한 인물 책에게 농촌에서 썼는가? 응?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는가? 일지 자유스럽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국 쪽에 가면 뭐 돈을 준다, 집을 준다, 뭐 이러니까 엄마 어찌까 갈까 말까 뭐 이러다가 야 가야 된다, 뭐 가야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누군가의 충동에 해서 그저 맹종으로 따라서는 사람들 억지나 많다고 보는데. 여권 위조는 아주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던데 이 국경을 넘거나 공관을 통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면 정착금을 3천만 원을 주는데 500만 원을 자기네를 달라고 그래요. 그걸 양심적으로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 심지어 조선족들한테도 정착금을 미끼로 던지며 탈북자로 속여 한국에 갈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조선족들한테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끼 아주 무서웠어요. 어디 외국 가기 싶은 생각이 없는가 없어. 아, 나는 한국 언제부터 가고 싶었는데 끝내 못 갔다 왔어. 길이 안에서. 그래야 만약 길이 있는지 안 되면. 아 그럼 안에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한 날 3만 원 그 사람 조인다고 소리. 그 길이란 게 뭐예요? 그 길이란 게 그 저기 탈북자로 해서 해가지고 한국 대사관 떼들어가지고 그 가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저 북한에 무슨 몇 개도 몇 개씩 그거 다 해왔어요. 그래갖고 나는 뭐 북한 어디서 회령 있잖아 회령. 네. 그 가서 한 사흘에서 보고 회령 시자 녹이고 저기 녹이고 회령에서는 보통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거 유명한 곳이 있고 그거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고. 이 정도 되면 거의 탈북 장사네요. 네, 400여 건의 탈북을 성사시켰다는 베테랑 브로커와 접촉해봤습니다. 1인당 20만 원, 우리 비행기 값까지 하면 한 30, 40만 원 잡아야겠네요. 그거는 20명 기준에 가지고. 최근 들어 외국 공관으로 진입이 증가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나 배로나 이런 데보다 움직이는 게 좀 짧잖아요. 쉽게 북경이면 도착해가지고 태도 택시나 뭐라 하면 30원이나 20원이면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크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출하는 게 없으니까 경비가 적게 든다 봐야죠. 지난 9월 말 44명의 탈북자들이 캐나다 대사관으로 진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부로 위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도사였지만 직전까지 아지트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 씨는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북경만 가면 북경에서부터 비행기가 금방 난다. 이래서 온 아들이 갔다가지. 근데 와보면 비행기는 그냥 대사관을 막 떼들어간다니까 막 기절한다 말이야. 그 다음에 어느 대사관 앞에 있는 몇 시까지 우리를 옷이 안 먹어서 까마귀 떼서 모여둔다는 게 지금. 그래 우리 막 그 시간부터는 우리 막 행진하면 들어간다 생각. 자신들이 대사관으로 뛰어가야 할 줄은 몰랐었다. 네, 그렇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돈을 먼저 내는가 나중에 내는가에 따라서 대사관에 진입하는 조편성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1조, 2조, 3조, 4조로 나누는데 1조하고 4조는 이렇게 적자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애인 뒤에서 그래서 마지막 뒤처리 끝내는 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2조, 3조에 들게 되면 그래서 편안하게 남들이 다 길을 뚫고 길을 막고 했을 때 그래서 무사히 통과돼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후불인 조는 돈을 못 낸 사람들은 1조하고 4조에 부득불 속해가지고 개척제 아니면 애인 뒤에서 마지막 수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말.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 세배 일로 말하게 되면 그저 낚시지. 낚시를 코로 던지는 것 같단 말. 천천히 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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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들의 진입 장면은 뉴스를 통해 생생히 방영됩니다. 현장에는 늘상 카메라 렌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들은 실패를 대비한 홍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당수의 테이프는 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이 다 오죠. 일부한테 연락이 가고 그래서 다 알아요. 너 하여튼 하면은 꼭 그런 행사를 하면은 꼭 이 저 연락이
부분적으로 오게 되죠. 가기 전에 우리 집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해요. 언제까지 오라 말이야. 그 우리가 들어간 걸 보게 될 것이다. 뭐 몇백만 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대. 무슨 뭐 30만 불 내려는 동 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방송은 또 요구하죠. 그림이 가장 필요한데 방송이니까. 거사 전우를 처음부터 직접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VJ인 오영필 씨는 작년 3월 탈북자들의 공간 진입 장면을 촬영하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16개월 후 석방된 오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한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던 사실과 그때 함께 사인했다는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방송사와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취재에 임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공개한 각서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관련 시설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50만 엔을 지불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 엔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시설에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갔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던가 어떤가?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구두로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죠. 강조를 했었고 그 상당히 그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요구했어요. 뭐냐면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극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좀 좋은 그림들을 많이 요구를 했죠. 근데 어디로 뛰어드는가는 카메라맨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오 씨가 단순한 촬영 외에도 일종의 현지 책임자 역까지 병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목적이 있지 않았냐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2002년 5월 김한미 가족의 일본 영사관 진입 실패에 이어 몇 달 뒤 벌어진 탈북자들의 일본인 학교 진입 역시 불발로 그치자 당시에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그 탈북자들을 되게 소극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쇄신하기 위해서 아마 좀 일본 영사관에 진입하는 것을 좀 이렇게 찍어달라고 저한테 많이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탈북자를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은 대단하지요. 네, 지난 9월 1일에 있었던 일본인 학교 진입 사건 보도는 일본 방송들의 관심도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관심사를 넘어 일종의 흥미거리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北朝鮮に対する 관심은 일본도 굉장히 高いですね. ですから北朝鮮の隅から隅まで全部知りたいというのが日本国民の今の関心だと思いますね. 북한의 열악한 이제 환경, 인권적으로 야, 진짜 못 사는 거 이런 게 관심이 좀 있고, 그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평양에서 그 납치자가 뭐 죽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뭐 그림 같은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탈북자들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 행태는 국내 보수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9월 탈북자들이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사건을 소개한 신문 중 일부는 탈북자들 중 어린 남매가 중국 산속의 움막에서 생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기사 내용과는 달리 움막이 아닌 중국 영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건 언제 모습입니까? 네, 남매가 일본인 학교에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내용을 촬영한 조천현 씨는 정황상 남매가 움막에 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매 엄마만이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남매 엄마가 한국에서 정착금 받은 걸 가지고 중국인에게 이제 전달해주면서 남매를 계속 보살펴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8월 22일경에 남매를 데리고 북경으로 왔죠. 중국인 그 보호자가. 그래서 브로커들한테 넘겨주고 브로커들이 남매를 그 9월 1일 날 일본인 학교에 넣었기 때문에 불과 북경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남매가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뭐 움막집에 생활했던 건 말이 좀 안 되죠. 기사를 쓴 기자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봤어요? 네, 직접 남매를 만났고 움막 생활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습니다.
영화 재밌고 만화도 재밌고. 어려운 점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막 없습니다. 불안하고. 없습니다. 불안한 게 없다고? 네. 왜 없나? 어머니 잘 있으니까 건강하고 앓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그 아무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중국에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이 집이 있는데 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박상환 PD, 방금 전에 본 그 어린 두 남매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죠? 네,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는 지난 9월 일본인 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29명 중에 15명이 지난 1일 제3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도착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조만간에 한국으로 오거나 벌써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네. 과거하고는 조금 그 다른 그런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겁니까? 네, 저희들이 중국 연결 쪽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예전과는 분명 탈북자들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고 하지만은 최근에는 한때 우리가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갔듯이 중국이나 한국에 나와서 돈을 벌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박상환 PD, 네. 이 기획 탈북이라는 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고 그다음에 또 언론도 끌어들여서 크게 보도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조직을 갖춘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교 단체라든가 비정부 기구인 NGO 뭐 이런 데가 많이 관여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교 단체나 NGO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는 브로커 전용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NGO나 선교 단체들 자신이 탈북을 기획하고 이슈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기획 탈북 누가 어떻게 기획해 왔고 문제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26일 중국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실에서 한 탈북자 가족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길수군을 비롯한 한 가족 7명의 요구 사항은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고 북한도 그렇고 탈북자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길수군이 그렸다는 그림들도 꽤 화제가 됐었죠? 네, 가족의 탈북 동기와 과정,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그렸다는 길수군의 그림은 탈북 전인 99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 NGO 대회에서 이미 전시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고속으로 왔죠. 한 3일 만에 들어오게 됐죠. 그때 상황이 아주 그 민감했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가 6월 27일 날 우리 들어갔거든요. 근데 7월 1일이 당창건 기념일이고 7월 13일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 개최지를 선정하는 날입니다. 그 모스크바에서.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외신들이 전부 다 그 인권 문제 여기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준비했던 것이 외신에 안 알려지면 좀 어렵게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뭐 초고속으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사전 기획과 이슈화에 성공한 장길수 가족의 탈북은 최초 기획 탈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법대로 처리한다면 이보다 앞선 2000년 1월 중국 영길에서 생활하던 탈북자 벌목공 7명이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다가 국경 수비대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결국 북송됐습니다. 넘겨받을 때 난민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그런데 6개월 뒤 북송됐던 7명 중 한 명인 김운철 씨가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 주간지에는 북송 후 그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기사가 소개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뒤 국가정보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합니다. 탈북한 김운철이 실제가 아닌 거짓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김운철 행세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김운철로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예. 아, 그것도 그게 사연이 있거든요. 예, 어떤 사연인데요? 아니, 이건 그 사연인데 이건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신변 때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변이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때 당시는 내 신변이 아주 위험했거든요. 당시 그는 국내외 NGO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누가 하자 그랬던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예.
학기장에서 뭐 이제 그냥 한국분들 그 하자 그래 하래요. 한국분들이? 예예. 보살펴 주셨던 분들이? 예. 어 갓도시랑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그분들이 예예예. 예, 예. 기자회견을 하자 그랬다고? 예. 아, 여러시고 내가십니다. 예. 그 한국인들이 소개해서 만났다는 일본 NGO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박충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네. 중국에서 갓도시를 만났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짜 김문철의 등장 시점입니다. 그 시기는 국내외 NGO 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시키려 노력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내가 먼저 갈 수만 있다면 일본에 가서 딸하고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2003년 1월 18일 새벽 중국 엔타이 항에서는 기획 탈북이 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 두 척에 중국 각지에서 모은 탈북자 80명을 싣고 한국으로 온다는 계획. 그러나 항구를 떠나기도 전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사건 직후 엔타이 항 사건을 기획했던 NGO들은 탈북자들이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5일 날 저녁 9시에 잡혔지만은 다음 날 3시에 바로 지금 북송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던 사진작가 석재현 씨는 지난 4월 약 1년 2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너무 대규모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정보가 쉽게 그러니까 세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피 대규모를 일단 모아서 이것을 이슈화를 어떻게 좀 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인권보다는 좀 많아질 수 있는 부분도 보이더라는 거죠. 네. 최대한 그 상황에서 저도 뭐 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뭐 얘기하고 제재하고 방법 선택을 하고 사실 저도 그 배를 타기 전에는 아 이벤 탈 수 없다라는 어떤 제의를 하고 했었지만 어느 정도 일단 물줄기를 타고 흘러온 입장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당시 함께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했던 북한 난민 구호기금 사무국장 가토 씨 역시 애초부터 예견된 실패작이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一番最初にこのプランを作った人は多分ドクタープラチャンとですねダグラスシンだと思いますね。 엔타이의 사건은 굉장히 바카게다 ことですね。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작전이 나오게 된 것일까? 엔타이양 보트피플 사건을 주도적으로 한국 쪽에서 준비했던 천기원 전도사는 보트피플 사건은 수백 명을 배로 탈북시키는 과정의 전초전이었다고 합니다. 보트피플은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구상을 원래 했었어요. 배를 통해서 한 몇백 명을 대량으로 탈북을 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오자 이런 계획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그런 전초 과정에 한 30~40명을 먼저 해보자 이제 내가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지하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죽어가는데 묻혀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공감을 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길순의 가족부터 기획 탈북을 주도한 문국한 씨는 큰 프로젝트 하나를 독일의 탈북 운동가인 플루첸에게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프로젝트를 하나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럽 사회에 좀 탈북자 문제를 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라.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수백 명 그동안 있는 모든 만날 수 있는 탈북자들을 모두 모아서 그때 이제 몽골 쪽으로 이제 많이 또 갔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몽골로 도보 행진을 하면서 국제 언론들을 좀 다 동원해서 그대로 이걸 좀 생중계하도록 좀 기획을 하자 그러니까 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무모하게 들리는데요. 예, 실제로 기획 탈북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벌어지는 활동이라면 이벤트성으로 벌어지는 기획 탈북은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지현 씨가 체포됐을 당시 한 단체의 관계자는 석 씨 부인에게 놀라운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답니다. 뭐 딱 말씀하신 대로 잡혔기 때문에 이 일은 더 잘 된 일이라고 하물며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과연 그 탈북 동포들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이라도 하실까라는 것이 제가 가진 의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은 글쎄요, 아무리 대의 명분이 중요하지만 희생시켜야 될 소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6일 북경 퉁저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려 62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현재까지 내부에 프락지가 있었다는 의견과 주민의 신고 때문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他们带走多少人了？不知道，我听说好几十了，不是好几个单元的吗？好几个单元。这个号楼呢？那你三点多到四点钟的时候，你说谁能知道呀？啊，有一批带走了是吧？对啊，那只是咱们只是一听说，是吧？具体咱们哪知道啊？啊，一问这。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통해 62명의 탈북자뿐 아니라 중국 내 가장 큰 탈북 브로커 조직인 홍진이파의 우두머리 홍진이를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홍진이 조직과 국내의 탈북자 가족들 간의 고리가 된 곳은 탈북자 단체 중 하나인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였습니다. 근데 62명이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한 달 전에 45명이었는데요. 변화대사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뭐 여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들어가라 들어가는 게 그분들 안에 다른 루트가 막혔는데 그래도 그런 한 가지 루트는 그 길밖에 없다. 그러나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규모로 조직을 해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탈북 지원 단체들 안에서조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될 우려가 있다면 기획 탈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잡혀도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발상이라면 저희들이 그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탈북자의 한 명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 한 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중국과 지금 나름대로 맞닥뜨려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 한 명의 탈북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자승자박이고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죠. 북한 인권 법안이 오늘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은 탈북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과 탈북을 돕는 단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법안의 발효에 맞춰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미국의 지원을 노려 급조된 단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자유 법안이 돼 가지고 예산이 배정됐다니까 너나 나나 여기 뛰어들겠다는 건 참 그것도 개탄할 일이죠. 뛰어들겠다 그럽니까? 많이 지금 단체들이 생겼잖아요. 중국 내 탈북자들은 미국 인권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마디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죠. 자체야. 인권법 같은 거는 그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좋아했어요. 둘이 앉아서 그거 보고 박수 쳤어요. 저거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그러나 현재 중국 공안은 전례 없이 탈북자와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탈북에 관련된 선교단체나 NGO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些组织者啊我们一般被称为蛇头啊将会依照中国的法律依法进行惩处 중국 정부가 특히 미국에서 어떤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런 기획 탈북이라든지 이러한 미디어 각광을 받는 이러한 탈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쐐기를 박으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점점 더 탈북자들을 단속을 하고 결국은 지금 중국 공안들이 사실은 탈북을 하려는 대규모로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뻔히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그것을 많이 봐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떤 인권법안이라고 하는 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또 어찌 보면 이게 중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탈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그러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고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조준목 PD,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정부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남한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입국 간 탈북자는 정착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탈북의 근본적인 원인인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원칙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 또한 정부가 처한 입장입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탈북 동포들을 돕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 또한 분명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딱한 처지를 빌미로 해서 탈북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는다거나 무모한 계획으로 체포당하거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식의 기획 탈북에 이르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의 북한 인권법 발효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탈북자 문제가 우리 민족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기로는 하루빨리 북한 사정이 나아져서 탈북자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